가지고 와 있는 곳은 그 멕시코의 푸에르토 바야르타, 그러니까 멕시코의 서쪽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작지만 블루핀 트레발리, 그 다음에 잭피시, 그 운 좋게 그 많은 돌고래떼, 그 다음에 그 참치 옐로우핀까지 하나 올리면서 그 돌고래의 그 정말 보기 드문 장면까지 다 볼 수 있어서요. 정말 좋았습니다. 무게 좋다. 나이스. 자, 이 그 참치 무리가 지금 어마어마해요. 크기가. 제대로 한번 들어가서 걸어줬어. 로스터피쉬는 그 서식 환경 지금처럼 그 오픈되어 있는 장소인데 그 해안가에 웨이브가 굉장히 심한 곳. 파도를 즐겨 타면서 그 파도를 타면서 그 베이트피쉬를 잡아먹고. 나이스. Thank you. Big one. 드디어 나왔어. 이 쿠베라 스나이퍼가 이렇게 파이팅이 넘칠 줄 몰랐어요. 대단합니다. 쿠베라 스나이퍼. 쿠베라 스나이퍼. 쿠베라. 새로운 손맛을 만끽하며 맞이한 원정 낚시 4일차. 또다시 새 아침이 밝았다. 그나저나 대체 언제가 될지 드리운 채비엔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안 잡힌다. 오늘은 그 참치 낚시인데요. 여기 지금 그 세 번째 위쪽에 있는 섬이 그 이제 교도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그 범죄자들 이 수감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 적정 구역 안에는 이제 그 배가 못 들어가니까 바로 그 안쪽, 바깥쪽. 그러니까 요 안에만 조금 들어가도 참치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참치도 굉장히 똑똑한 거죠. 긴 시간 동안 그 참치 낚시하는 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 본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참치 무리가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최대한 그 경계라인에 붙어서 지금 미끼를 흘려보고 있어요. 참치가 반응이 어떤지. 근데 지금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판가부터 두 개는 지금 이제 낚시하러 나가 있고 저희는 이 배에서 참치의 반응을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렇다 할 기별이 없습니다. 전혀. 여기 그 저기 바위섬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섬 인근 지금 이 앞쪽에서 작년, 재작년 그 요맘때 시즌에 그 참치가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제가 4년 전 왔을 때도 이 인근에서 바이트가 굉장히 좋았는데 뭐 아직은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그 참치 낚시가 참치가 모여 있는 게 목격이 안 될 때는 기다리고 있으면은 굉장히 좀 무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음료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반응이 오는 게 이제 딱 그 시간이 있는 거죠. 그걸 즐겨야 돼요.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참치 낚시는
올 때마다 할 때마다 바이트가 탁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내실을 알고 나면 결코 쉽지 않은 낚시라는 거죠. 저희 방송에 보시면 제가 가끔 참치 히트해서 싸우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드문 경우죠. 예,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람이 불다 보니까 배가 계속 흔들리잖아요. 멀미가 좀 있는 분들은 이런 낚시 나오시면은 100% 못 하십니다. 힘들어요. 멀미 때문에. 그나저나 대체 언제가 될지 드리운 채비엔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안 잡힌다. 무료하고 지치지만 놈들이 붙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200 feet. Mm-hmm. And right out here, another less than a half mile, 10,000. Mm-hmm. So it's like big canyon. Mm. 모습을 감춘 참치 녀석들. 허나 이 주변 어딘가는 확실하다. 지금 그 아까 서 있던 우리 하던 첫 번째 그 스팟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바람에 배가 밀리면서 그 장소까지 들어가게. 여기가 그 안반으로 된 조그마한 섬인데 아마 거기가 이 인근에 가장 좋은 스팟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벗어날 필요도 없고. 여기 그 미끼를 미리 확보를 해놨는데 이 정도 활성도 좋은 미끼가 우리 왕돌체에서 저희 샤크 찍을 때 있어서 아마 그날 한 100kg급 인물 하나 낚아 올렸을 거예요. 근데 네 마리밖에 없었어요. 거기보다 이 옐로핀 투나가 좀 큰 게 여기는 뭐 카우급도 많고 하니까 카우급은 옐로핀 투나가 그 100kg 이상 되는 게 카우급이라고 합니다. 올해 19년도에 그 시즌에는 울산 왕돌초에서 미끼 낚시 재도전을 해서 최소 50kg 이상 되는 거 한 마리 올려요. 난감하기 짝이 없던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미끼의 양과 상태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싱싱한 생미끼가 푸짐하게 준비돼서도 물어줄 놈들이 없다면 무용지물. 특히나 오늘은 평소 때와는 다른 생미끼 낚시 기법을 통해 참치를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멋진 장면이 담기지 않고 있다. 저게 그 연낚시 카이트 대신에 지금 헬륨 가스를 풍선에 넣어서 띄워 있는데 저 밑에 보면 이렇게 가지채비도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바늘 끝에 그 정어리를 끼워서 저 풍선이 그 떠 있는 위치가 저 리더 라인 그러니까 그 미끼가 달려 있는 약 한 20m 정도 길이 풍선이 떠서 쭉 저 멀리 흘린 다음에 저 미끼가 그 표층에서 간신히 살랑살랑 떠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유지를 해요 각도를. 그래서 위에서 물 표면에서 파닥파닥파닥 하고 움직이면은 그걸 보고 참치가 와서 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물 표면에서
플로팅 타입 펜스를 써서 그 찰랑찰랑찰랑 소리 내면서 움직이는 것하고 유사한 방법이죠. 풍선을 이용한 독특한 참치 낚시 기법에 얼른 한 놈 덜컥 물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나 현실은 때가 아니라고 해야 할지. 이미 놈들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깊은 수심 속으로 쉬러 들어간 듯 주변에 어느 한 녀석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역시나 이렇다 할 반응도 잡히지 않는다. 참치가 그 바이트가 딱 이루어지고 미끼를 탁 물어서 그 전속력이 아니라 그 처음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 쓱 미끼를 끌고 가는데, 끌고 갈 때 항상 성급하게 레버를 올려서 불발로 끝나는 경우가 한 10번에 6, 7번 정도,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 미끼를 물고 머리를 틀고 쓱 갈 때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려야 돼요. 아, 이 정도 기다리면 너무 늦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다가 전속력으로 쭉 스피드가 날 만할 때 드랙 레버를 스무스하게 천천히 올리면 되는데요. 이게 100m 정도 풀리면 스무스한 것 같은데도 조금만 빠르면 원줄이 툭 터져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 깊은 낚시가 바로 참치 낚시예요. 그리고 이제 후컵이 완성이 되고 나서 파이팅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아 이게 걸린 게 크다 작다를 판별을 일단 하고 천천히 지구력으로 가야 돼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승부를 보려고 하면은 원줄이 터지거나 쇼크리더가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치 낚시는 좀 인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경험에 의해서 좀 감각적인 그런 테크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끼를 끼울 때도 입괴기, 그러니까 위턱에 끼울지 배 뒤쪽, 항문 바로 밑쪽에 끼울지 등쪽 끼울지를 판별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은 풍선에 띄운 거 두 마리 하고, 풍선은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바람 받아가지고 뒤쪽으로 날아가니까 지금 미끼를 껴서 밑으로 내린 채비는 세 개인데요. 하나는 웨이트, 추를 달아서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혔고, 이렇게 가라앉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웨이트 없이 있는데 하나를 먼저 흘려서 보내고 시차를 두고 두 번째 보내야 얘가 엉키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측면에서 보면. 네. 이렇게 하나는 가라앉았고 하나는 떠있고 이런, 예, 멀리, 그래야 서로 엉키지, 탱글이 안 되거든. 예, 그것도 요령이에요 사실. 세 개의 채비로 보다 확률을 높인 시간. 과연 어느 쪽에서 먼저 바이트가 찾아올지, 어떤 녀석이 어떻게 등장할지 궁금증을 키우는데, 하지만 생미끼의 이탈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반응을 기다려봐도 감감무소식. 상황이 변한 거라고는 아침 일찍 낚시를 나갔던 판가보트가 여러 가지 정보와 조과를 안고 돌아왔다는 것뿐이다. 아, 구배란 지금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참치 한 마리 잡아야 돼요. 커요. 아직 바이트는 없었어요. 저쪽 그 판가보트가 저쪽 바위섬 인근에 쿠베라가 좀 많이 나온대요. 한 20km 정도, 10km급 정도. 근데 저희한테는 이제 참치 한 마리예요 무조건. 근데 지금 그 한낮 시간에는 거의 그 확률이 없어요. 보면 아침 시간하고 저녁 시간인데, 제 생각에는 그 해지기 직전 한 오후 한 5시, 6시, 7시 그때쯯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기다려봐야죠. 한낮에 그 보일하는 게 보이면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 마리의 스냅퍼와 그루퍼로 오전 낚시에서 재미를 좀 본 모양인데, 내 관심은 오직 참치뿐이다.
Mucha, mucha pena. Mucha. Todos lados, fuera. Fuera. Mucha. Todo rusto. Ah, we are on a big one too now. Today. Today, the master is the on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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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이틀 3일째 할 때까지 왜 그 다른 배가 하나 계속 서 있었는데 아마 거기가 거기쯤 몰려 있는 것 같아. 거기로 이동을 할 것 같아 이 배가. 네, 아마 거기 그 스팟을 가렸을 때 거기쯤에 참치가 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던 참치. 설마 하고 우려했던 대로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진을 치고 있던 건지. 싱싱한 먹잇감을 곳곳에 배치했음에도 본체 많지 않은 모양새가 꽤나 의아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 모여 놈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자 다음 포인트는 자연스레 그곳으로 정해졌다. 몸과 마음은 급하지만 계속될 도전을 위해 일단은 미리 배부터 채운다. 제가 잡은 참치로 이거 지금 요리를 합니다. 이렇게 바로 잡은 참치로 요리를 해놓으면 정말 맛있어요. Thank you. 먹을 것 있을 때, 시간 날 때 먹어두고 그러지 않으면 지치고 힘들어요. 참고로 저는 음식을 맛으로 먹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의무적으로 먹어요. 참고로 이렇게 해외 나오시면 어딜 가든지 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어디 가면 그 나라 음식 냄새가 나도 잘 못 먹겠다. 물론 뭐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배고플 때를 생각했습니다. 냄새, 뭐 맛 가릴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먹고 와야 돼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릴 게 어디 있고. 멀미하는 분들은 긴 시간 배 타고 이렇게 나와서 낚시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웨이브가 계속 있기 때문에. 특히 배 안에 있으면 밖에서 바다를 보고 있고 수평선 바라보고 있으면 그 멀미가 좀 덜해요 사실. 안에 있으면 멀미가 심하죠. 저도 멀미 같은 거 안 했었는데 언제부터 어느 순간 멀미를 하는데 그게 언제 하냐면 잠 못 자고 피곤하거나 그러면 멀미를 가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정도는 일을 악물고 참아내야죠. 힘들다 힘들다 하고 자꾸 지치고 쓰러지고 그러면은 계속 늪에 빠져요. 힘들어. 쉽진 않지만 낚시란 정말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이 물속 녀석들에게도 통할지 오후 낚시가 더욱 궁금해진다. 어제보다 높은 활성도는 물론 오전 내내 찾을 수 없던 대상어의 행방을 보트 낚시를 했던 이들을 통해 듣게 된 시간. 이제부터는 그들이 알려준 포인트에서 참치 낚시를 시작하려 한다.
뭐 바이트와 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참치들이 아직 이곳을 배회하고 있고 싱싱한 생미끼를 발견한다면 반드시 물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제 이 장소가 우리 판가부터 다른 배가 그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고 참치 때문에 시간을 좀 보냈던 그 장소예요. 여기 들어왔는데 일단 뭐 갈매기 떼는 안 보여요. 갈매기 떼가 보여야 뭐 참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내려봤는데요. 어쩌려는지 모르겠네요. 별다른 조짐이 보이지 않던 그때 그 갈매기 떼가 저기 있긴 한데 Commando, this is bird behind. 시야를 넓히지 않고 자세히 보지 않았더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를 수평선 근처의 보일링.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갈매기 떼와 참치, 그리고 돌고래 무리와 베이트 피쉬들이 한데 뒤엉켜 치열하게 먹고 먹히며 쫓고 쫓기는 그야말로 너무나 기다리고 찾던 장면이 다시금 눈앞에 펼쳐졌다. 참치와의 만남이 거의 확정적인 장소. 운이 좋다면 빅원까지 노릴 수 있는 포인트. 앞에 있어요? 그거 앞에 있어요. 쫓아가고 있어요. 나를 비롯해 선내 자리한 모두는 벅차오르는 흥분을 가슴에 끌어안고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다. 어디 있어, 형아? 여기 갈매기들이. 갈매기는 반대로 손을 못 봤어. 갈매기만 일단 보이면. 갈매기. 네. 오. 행여 놈들이 달아나고 흩어지지 않을까 조심조심. 그래서 일단은 보일링의 가장자리부터 공략을 시작해보려 한다. 개체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기 때문인데. 하지만 역시나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바다다. 어느 쪽 어느 채비에 어떤 녀석이 달려들지 어쨌든 드디어 낚시가 시작됐다. 조류가 빠르고 너울이 심해 생미끼 운용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상황. 그렇기에 더더욱 손끝에는 집중을 더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미끼 점검이 이 낚시에선 가장 중요해서다. 조금 멀리 내보냈을 때는 라인을 손으로 잡고 이렇게 감을 잡으면 이 라이브벳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손으로 타닥타닥하고 움직이는 느낌이 와요. 그 느낌이 안 오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을 땐 다시 감아 올려서 살아있는 미끼로 다시 바꿔줘요.
갈매기들의 이동 경로를 수시로 살펴야 하고 거기에 라인 텐션 관리에 미끼 상태까지 체크해야 하는 등 단순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꽤나 복잡한 생미끼 참치 낚시. 하지만 이러한 과정 끝에 가질 수 있는 결과는 너무나 대단하고 값진 것이기에 기꺼이 자처할 각오가 돼 있다. 그나저나 생미끼가 온전하게 붙어있고 싱싱하게 살아있나 손끝으로 감지해보니 이게 웬걸? 조류에 휩쓸려 떨어져 버린 건지 온 힘을 다해 바늘을 털고 달아나 버린 건지 알 수 없어도 참치를 엮어와야 할 녀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단단히 새로 매단 이 녀석은 어떤 결과를 안겨줄지 또 한 번 조류의 방향에 맞춰 생미끼를 목표 지점까지 흘려보는데 하지만 물 흐름이 제멋대로인데다 갈수록 너울이 높아지고 있어서일까 우려했던 대로 미끼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 듯 이리저리 헤매고 갈피를 못 잡는 놈 덕분에 기다리던 바이트는 도무지 잡히지 않는다. 금방이라도 뭔가 덜컥 물어줄 것만 같은 기분인데 분위기만 그런 걸까? 꽤나 먼 곳까지 미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숏바이트조차 들어오지 않고 있다. How strong fly dry, Jason? This one. How strong? How strong? Yeah. The line? Yeah.웬만한 크기의 참치 정도는 너끈히 낚아 올릴 만한 채비라고 할 수 있는데. Right there. Bird. Anime. Boil? Yeah. No, no,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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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게 어찌 된 건지 선장과 몇 마디 나누던 사이 보일링은 금세 먼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언제나 그랬듯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지 않는 게 보일링이라지만 믿음과 기대로 마주하던 것들이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비록 보일링의 끄트머리였어도 한 배에서 한 마리 정도는 낚지 않을까 은근히 바랐건만 결국 아까운 생미끼만 날리고 참치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답답함을 얼른 걷어들이고 주변과 먼 바다를 꼼꼼하게 살펴보니 가능성은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었다. 와우! Yeah.
maybe yeah. 1 kilometer. Yeah. Fishing map. Okay, oh. Jason. Jason. Over there, maybe 1 kilometer. Fishing map. 풍선을 띄운 곳 오른편. 상당수의 갈매기 무리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저곳에서는 과연 될까? 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새떼가 보였어요. 아마 저거 참치 같대. 많은 양의 새떼가 보였죠. 저 앞에 한 1km. 저건 뭐 거의 확실한 거야. 와우. Many many fish. Yeah. 부지런히 날갯짓을 하며 어서 오라 부르는 갈매기 떼. 이번 보일링에서는 참치를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되살려 힘차게 그곳으로 향했다. 그렇게 몇 분 동안을 쉬지 않고 달려 도착한 이곳. 멀리서는 어렴풋 보였지만 실제 와서 확인하니 꽤나 근사한 보일링이었다. 먹잇감이 풍족한 듯 정신없이 수직 낙하를 펼치는 갈매기 떼. 놈들의 이러한 격하고 당찬 움직임을 보자 덩달아 몸에도 왠지 힘이 붙기 시작했다. 여기서 하나 물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밑에서 참치떼가 먹잇감을 몰아놓고 위로 표층위로 올려놓으니까 그 몰려있는 베이트피쉬를 얘들이 내려가서 잡아먹는 거야. 눈치 빠르고 욕심 많은 녀석들이 알려준 포인트. 갈매기 녀석들이 사정없이 내리꽂는 수면 아래 우리의 목표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근사한 참치 한 마리가 곧 나타날 것만 같은데. 오, 탱글. 마음이 급하니 덩달아 채비까지 말썽을 부리는 시간. 하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크다. 지금 메인 스팟은 저쪽에 있고 여기서 흘리면 이제 저쪽으로 가겠지. 보일링의 중심부를 향해 조류가 받쳐주는 상황. 채비가 안전하게 그곳까지 흘러가준다면 기회 또한 찾아올 것이다. 잠깐 사이 규모는 좀 줄었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살아있다. I see big tuna under the birds. We're gonna get one. You ready? Come on, tunas. Come on, tunas. 낚싯대를 들었든 안 들었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치의 출현을 바라는 시간. 하지만 실제 먹잇감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참치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아직까지 다르게 생긴 미끼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인지 분명
채비가 보일링의 중심부까지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며 투입됐음에도 불구 참치의 반응은 어디에서도 잡히지 않고 있다. 급기야 보란듯 수면을 휘젓고 한바탕 난리를 치더니 금세 또 어디론가 사라진 갈매기떼와 물속 녀석들. 그야말로 탐사가 아닌 숨바꼭질과도 같은 낚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뭐 어쩌겠는가. 또다시 놈들이 있을 곳을 찾아내야 할 뿐. 딱히 다른 방법이 없다. 국내든 해외든 어느 바다 어딜 가든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물속 녀석들이 희망과 실망을 동시에 안겨주는데. It was 2 o'clock. Yeah, man bar. Yeah. 2 o'clock, up there. 멕시코 원정 낚시 마지막 날. 게다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일까. 목표한 바를 이루고 대미를 장식해야 한다는 간절함 때문인지 놈들이 눈에 박힌다. 하루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이번 해외 원정의 마지막 포인트가 될지도 모를 이곳에서는 과연 바이트를 얻어낼 수 있을지. 어쨌든 기회의 문 앞에 다시 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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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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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이 들끓고 몸과 마음이 달아오르는 시간. 역시나 기대하고 예상했던 대로 저녁 피딩이라는 골든타임이 맞물려서일까. 그동안 보고 겪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규모의 보일링이 눈을 사로잡는다. 한눈에 전부 다 들어오지 못할 만큼 수면 전체가 다양한 생명체들로 뒤덮인 보일링. 어쩌면 놈들도 하루의 끝을 아는 듯 더욱 거칠고 바쁘게 움직이며 배를 채우는 상황. 물론 급하기는 내 쪽도 마찬가지. 대상어를 봐야 한다는 책임감에 또다시 손에는 힘이 실린다. 극도의 긴장감과 기대감이 선내를 꽉 채운 시간. 이때 한 녀석이 달려와 채비를 덥석 물고 돌아선다면 기다린 보람이 배가 될 텐데. 하지만 또 조심스레 흘린 생미끼 채비가 놈들의 빠른 이동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 잘 보이진 않아요. 지금 정면에 새들이 위에 날르고 있어가지고 헷갈려. 드론 위에 위쪽에 새가 있는 것 같아. 아, 답답한 술래잡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나 기회를 놓친 허탈함도 잠시. 또 다른 곳에서 포착된 보일링이 눈을 의심케 하고 어지럽힌다. 그야말로 멕시코 바다의 포식자와 생명체들이 같은 시간 이곳 한자리에 모두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언이 아닐 정도. 도대체 무슨 이유와 어떤 습성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건지는 알래야 알 수 없지만 마치 바다를 무대 삼아 전쟁이라도 펼치듯 치열하게 먹이 사냥을 하는 놈들의 모습은 반가움 이상의 놀라움을 안겨준다. 이번 멕시코 탐사에서 참치의 첫 바이트를 얻고 얼굴을 확인했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광경. 단순히 규모가 크고 갈매기 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토록 많은 돌고리가 모였다는 건 그 아래 분명 참치 무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증거다. 전과 다른 분위기와 시간, 그리고 포인트. 더 이상의 보일링은 없다는 마음으로 이제는 정말 승부를 봐야 할 때다. 너울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려 자세를 바로잡는 것조차 힘든 시간. 그래도 이곳에서는 기필코 참치의 바이트를 얻고 반드시 걸어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울렁대는 속을 애써 참아보는데 그런데 아, 제가 물어서 갈매기가 아, 저런 난데없이 갈매기가 미끼를 낚아챈 상황. 더 이상 생미끼로는 승부를 볼 수 없다는 직감 혹은 판단이었을까? 이제부터는 펜슬 베이트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낚시를 시도해보는데. 캐스팅을 하고 얼마 후 한 녀석이 거칠게 루어를 물고 늘어진다. 하루 종일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존재. 놈이 드디어 만남을 허락했다. 강한 힘과 지구력, 또한 특유의 난폭함으로 빅게임 낚시에 진정한 재미를 안겨주는 대상어. 멕시코 원정 낚시의 마지막 날, 마지막 포인트에서의 마지막 찬스. 아, 이보다 더 짜릿할 수 있을까? Yeah, yeah.